캐릭터를 개조해 만든 갯벌 전용차를 타고 체험장으로 출발! 우와, 진짜 넓다! 드디어 도착한 갯벌 체험장! 눈앞에 펼쳐진 갯벌 풍경에 대우대원은 마냥 놀라운가 봐요. 이 갯벌 풍경 보시죠! 엄청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엄청난 것들을 잡아서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에서는 썰물 때 바닷물이 빠져나간 후 넓고 평평한 땅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게 바로 갯벌이에요. 갯벌은 자연 생태계의 보고라 불릴 만큼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오늘 대우대원은 어떤 생물을 만나게 될까요? 이제 본격적인 갯벌 체험 시작! 대우대원도 호미를 이용해 열심히 뭔가를 잡아보는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진짜. 아,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신맞다! 이거 이거. 조개도 잡고, 개도 잡고, 많이 잡았네요. 갯벌 청소부다. 어? 갯벌 청소부. 청소부? 무슨 청소부지? 아니, 아, 무슨 갯벌에 청소부가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청소부가 어디 있는데요? 여기 봐봐, 여기. 어? 청소부가 대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아니, 이 바지락이 청소부예요? 아, 바지락이 청소부가 아니라 지금 보면 고동했지, 고동. 여기 보면 조그만 고동들이 죽은 바지락이나 이런 뻘을 청소해 정화를 시켜주는 거야 지금. 고둥이 갯벌 청소부라고요? 이 작은 고둥이 어떻게 왜 넓은 갯벌에 청소부가 된 걸까요? 아니, 이 쬐까만한 고둥이 어떻게 갯벌을 청소한다는 거죠? 오늘의 탐구 과제, 고둥이 청소부다? 갯벌 청소부의 비밀을 밝혀라! 2cm 남짓의 작은 크기로 유심히 보지 않으면 찾기 어려운 고둥. 대체 어떻게 갯벌 청소부라 불리게 된 걸까요? 네가 도대체 왜 청소부냐고! 갯벌 체험이고 뭐고 제가 이 쬐까만 고둥이 이 넓은 갯벌을 어떻게 청소하는지 알아봐야겠어요. 고둥이 어떻게 갯벌을 청소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선 대우대원! 과연 잘 알아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갯벌 청소부 고둥에 대해 알고 싶어요. 선생님, 갯벌 청소부가 이 조그만한 고둥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 넓은 갯벌을 이 조그만한 고둥이 청소할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만 고둥이 갯벌을 청소한다고 해서 놀랬구나. 네, 선생님, 그럼 얘는 그냥 고둥이에요? 네, 이 고둥은 특별히 왕좁쌀 무늬 고둥이라고 합니다. 왕좁쌀 무늬 고둥이요? 네, 껍질을 자세히 보면은 좁쌀 무늬 같은 식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 표면의 형태를 따서 이름을 정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왕좁쌀 무늬 고둥이 어떻게 갯벌을 청소하는지 알아볼까요? 네. 고둥이 어떻게 갯벌을 청소하는지 관찰하기 위해 두 개의 수조를 갯벌과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실험하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두 개의 수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수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왕좁쌀 무늬 고둥이 있어요. 그래서 개 사체를 똑같이 놓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길게 한 마리 또 다른 게 한 마리를 놓을게요. 침 하나 놓고 선생님, 이 사체를 이제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좁쌀 무늬 고둥이 있는 곳에서는 왕좁쌀 무늬 고둥이 이쪽에 이제 죽은 사체 주위를 멀려서 이렇게 다 잡아먹을 깨끗이 청소를 할 거예요. 그럼 고둥이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볼까요?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아니, 진짜 고둥들이 벌떼처럼 몰려가지고 개를 먹네요. 대우대원,
고둥이 정말 죽은 개를 먹는다고?